왜? 뭐? 왜? 할 말 있잖아. 참지 말고 말해. 듣고 싶지 않을 텐데. 그냥 말해. 오케이. 혹시 내일 저 남자 위층 사람들이 너한테 찾아와서 아래층 남자 때문에 힘들다고 울면 그 집한테도 내용 증명 써줄 건가? 그땐 상호 간의 피해 상황을 다시 확인해봐야겠지. 아까 나올 때 그 사람 윗집 1112호, 양 옆집 1011, 1013호 전부 다 불이 꺼져 있었어. 아래 세 집만이 불이 켜져 있었고. 가해 세대도 특정 못해서 망치 들고 돌아다니는 남자한테 네가 불만 더 지른 거라는 생각 안 해봤어? 계속할까? 아니. 너 먼저 들어가. 나 형이랑 할 얘기 있어. 뭐? 형 지금 김유리랑 뭐 하자는 거야? 너는 내가 변호사님이랑 함께 있는 게 불쾌하니? 그게 왜 불쾌한지부터 설명하는 게 우선인 것 같은데. 그냥 걔한테 아무것도 하지 마. 부추기지도 말고 도와주지도 말고 상냥하지도 말고 호감이든 호기심이든 그 어떤 감정도 시작하지 마. 왜 그래?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? 우린 걔한테 아무것도 되면 안 돼. 친구든 동료든 이웃이든 그게 뭐든 내가 안 되는 이유로 형도 안 돼.